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두 번째 시간. 아, 크루드 오일로 모의 투자 분봉 매매, 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1,000만 원, 제가 올인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0만 투입했습니다. 전일, 아, 37,730원 수익입니다. 오늘 또 열심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봐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일이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연이어서 고점 치고 지금 얼마가 내렸습니까? 75.27 찍고 지금 76.64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란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뉴스들 좀 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은 그런 거 이야기할 시간은 아니니까요. 자, 그냥 분봉매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폭이 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권이긴 한데 자 67달러권이 좀 지지권이긴 해요. 그러나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를 막 끊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인지는 분봉에서 이제 좀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 지우겠습니다. 위에는 여기를 보면 30분봉인데 자 이렇게 지지가 잘 될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상승해도 저항대 예상되고요. 자 여기 위로는 여기 지지 저항대를 꺼놨으니까 그 인근 가서 이제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전일도 매매가 상당히 꼬였던 게 하락폭이 제법 있어 보이고 5분봉에서 반등 시도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빠른 스위칭 상승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다시 추세 방향으로 원웨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제법 크게 나왔잖아요. 원웨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웨이가 나왔다. 상방으로 잡고 있었던 사람도 상당히 어저께 큰 손실 내지는 그냥 대출 당하면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반등,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안녕, 괜찮습니다. 갈림님 오셨고, 성인이 다시 왔고, 자, 여러분들이 닥터K의, 소리까지 감시하는 시간. 자, 닥터K는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저는 모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벌겋게 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적지 않은 긴장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죠. 자, 30분 정도는 이 시장의 흐름을 봐야 돼요. 대략 본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닥터K가 주식 기초 강의에도 말씀드려놨습니다만, 30분 정도는, 시장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뜸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빨리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하고 할 때 30분 동안 있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비교적 빨리, 포인트가 나오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틀어놓고요.
자, 30분 봉에서도 보시다시피 단기 박스권이에요.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이야, 대박 깨지네. 자, 하나 팁 드릴게요. 이렇게 하락,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이것이 완전하게 이평선 다 돌리내기 전까지는 상승 방향으로 쉽게 예단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 다못 돌려냈기 때문에. 아, 나 바로 타이밍 놓네. 와, 이거 대박 깨지네, 이거. 이런 식으로 상승 전환 시도 놓다가 잘못 가요. 이평선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여기 시점은 이제 돌리려고 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 다 손절로 오는 겁니다, 지금. 거리랑 막 터졌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시면 시간이 이제 미국 이쪽도 막 들어온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다가 올라오면 매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68 정도 오면. 자, 방향 어느 정도 체크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사살 할 겁니다. 사살한다는 거는 비중 많이 안 실을 거다 이 말입니다. 다섯 개 대수인데 안 실도록 할게요. 유가 하락 지속이면 항공주.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도 유류 할증제 이런 것 때문에 큰 영향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유가가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올려놨던 항공료 안에 유가 상승분을 다 반영해 놓고 유가 내린다고 까주진 않을 거니까 좀 나쁜 건 아니겠죠. 유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죠?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보긴 봤어요. 낮에 보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이런 거막 올라가더라고요. 대한항공 별로 안 올랐네. 아시아나항공은 합병 소식 이런 것 때문일 거니까 뭐 그죠? 와, 갔다가 대박 밀렸네. 참아. 합병 안 한대, 해가 그런가 없죠, 뭐. 합병이 아니라, 그, 인수. 오늘 좀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널이란다. 시나리오를 딱 작성할 때 해놓고 실제로 딱 장이 오픈됐다고 생각했을 때딱 보고 맨 처음 드는 생각이 저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아, 박스권 내지는 상승 전환 알려다 실패했네. 그럼 뭡니까? 추세 지속이거든요. 그럼 올라오면 매도 때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강하게 놓으면 생각이 살 바뀌려고 그래요. 그죠? 이런 경우 아마 그래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 생깁니다. 올라오면 때려야지 했는데 여기서 때렸다가 뭐 찔끔 먹었다 치자. 그러면 붕 들어올리면 어저께 실수가 이거거든요. 여기서 손절 내지는 상방향 따라갔었어요. 그 밑으로 막 흔들흔들하다가 깨져버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순식간이에요. 주식은 조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 투어 나는 거 확실하게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을 먼저 마음속에 세워놓은 그게
대체적으로 맞아요. 아, 나 너무 많이 빠지네 이거는. 근데 이야, 잠깐, 오늘 화요일인데 난리를 치네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겁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성현아, 그거 너도 만약에 실제 할 때 전화해가지고 수수료 깎아달라 그래. 2.5불까지도 아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 전화 안 해주면 그대로야, 7불. 피터님, 와인 맛있게 드셨어요? 닥터케이가 술 참 좋아하는 편인데 술도 못 먹네 이거 한다고. 자, 이런 게 상당히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죠. 밑으로 꼽힌다고 뒤늦게, 여기서 안 사고 뒤늦게 쫓아가면 이렇게 막 들어올 때 상당히 막 흔들리거든요. 혼자 드시니까 맛있어요? 자, 저는 올라오미 매듭 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많이 지금 분봉 일봉 열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헷갈리시죠. 그러면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봉을 먼저 체크합니다. 아, 67달러 거는 지지될 가능성이 있겠네. 여기 고점 돌파됐던 거 강하게 돌파됐고 살짝 눌려줄 때도 지지됐으니까 그럼 큰 흐름은 67달러까지 빠져도 열려있다. 그러니까 빠지면 67달러. 자, 그러나 상승해도 69달러권 큰 흐름을 그렇게 잡아놓고 30분 봉상에 보면 아, 저점 확인하다 깨네. 하락 추세 유지. 그리고 5분 봉상에서는 이제 68달러 인근 오면 이제 매도 때리겠다 이 생각하는데 1분 봉에 가면 아, 67.94 정도부터도 때릴 수 있겠네. 이렇게 세밀하게 잡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상당폭 빠졌는데
재성님 어서 오시고요. 한 20분만 빨리 열었으면 딱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독이 됐을지 뭐 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추세 돌린 척 하다가 여기서 상방향으로 봤을 수도 있으니까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야 밑으로 확 빠지네. 야 이런 밝게 별로 없는데. 열자 말자 얼마인데 이게 팍 바로 깨졌기 때문에 분석도 안 돼 있었고 따라가기도 애매한 자리고. 만약에 선물 옵션 한다면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잖아요. 매수 들어가면 안 돼요. 살짝 들어간 척 하다 팍 깨지면 더 깨져요. 그러니까 청산의 기회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볼린저 밴드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올라고 삐직삐직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스캘핑 내지는 단타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잡지 말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 아깐 여기서 살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매도 여기 이제 한 단계 더 주고 매도할 겁니다. 8위 정도 오면 여기 깨진 저점. 김여사님 안녕히 가세요. 아 그래도 아까 보니까 제주항공인가 한번 띄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좀 뭔 일 있나 생각했어요. 4% 기관도 좀 사고 외국인도 좀 사네요. 4만원대가 딱 살만한 자리긴 했네. 그죠? 여기 돌파된 고점 부위 돌파하고 나니까 다시 지지되고 여기 인근 딱 포인트네. 일단은 여러분들 시간 될 때까지 편안하게 보시다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저항에서 지금 밀리고 있죠. 부담스러워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저 위에 8위까지 일단 지켜볼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좀 쫓아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끊었어요. 자, 첫 번째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한 개 이렇게 매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조금 곤란하기는 한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창? 네, 계속 이야기하세요. 네. 돈 많은 김 여사님,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돈 많은 김 여사님. 지금 시간 조금 되겠다, 조금은.
왜냐면 난요 위에 올라올 거 기다릴 거기 때문에 밑에 내려간 거 안 할게요. 잠깐만 물려요. 야, 근데 진짜 세게 민긴 세게 민다. 일단 첫 번째 매매가 성공하면 비교적 잘 돼요. 저는 처음에 착착착착 약간 몸풀기로 착착착착 하다가 이제 집중 좀 딱 되면 한 시간째쯤 되고 이러면 좀 잘 되는 편인데 오늘 비중 실었다. 얼마에? 빨리 이야기하세요. 자, 저 성님한테. 아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으로 갈 것처럼 보여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올릴까봐 겁이 나가 지금 못 들어가거든 쉽게. 하, 여기서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방송을 딱 켜자마자 바로 빠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야, 진짜 오늘 좀 아깝긴 아깝다. 2,990원. 어차피 밑으로 내려간 거 안 쫓아갈 거니까 볼게요. 근데 자꾸 2,000원짜리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2,990원이면 여기잖아, 여기. 국수로 안 좋은데 샀어요. 여기 사면 되겠어요. 지금 본인이 한번 생각할 때 사면 되겠어요. 여기 샀는지 여기 샀는지 어디 샀는지 모르겠지만 닥터K 만나기 전에 샀을 것 같은데 닥터K 방송한 거 들어보니까 여기 사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기억나는데 얼추 모양이 똑같은데 한창이라고는 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2020원. 반등하면 나오긴 나올만 하겠네요. 그죠? 한 2200원 정도까지. 이 밑에 깨지면 1900 깨지면 한 1800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시고요. 2200원 정도 오면 던지는 게 나아 보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야, 근데 재승님 전공이 뭐예요? 경영학과예요? 이게 뭐 채팅하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던데. 참. 무슨 경제 포럼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까 지우하고 둘이 이야기한 거 봤는데. 야, 스트레이트로 그냥 빠져버리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양봉 삐져놨다고 양봉 슬 선다고 매수 들어간 애들 많거든요. 스캘퍼들 다 죽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들어갈 때도 거북수 내들 아닙니까? 겁나거든요 사실. 여기서 때리도 되는 자리인데 겁나요, 겁나. 짧게 끊고났어, 짧게. 야, 근데 끝내주고 가네. 100틱 났어요, 거의 100틱 거의. 그죠? 100만짜리 나왔어, 100만짜리. 100만 좀 안되지만 지금 여기 기준으로 하면 그래 되네, 그죠? 야, 다 끝내주네 이거. 야, 아침에 나도 메모 잠깐 해놓은 거 있는데 보면 오일에 대해서 내가 메모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란 이야기도 있었고 못 찾겠네요. 어쨌든 아, 이란 수출
완화 가능성. 제재할 때 원유 수입은 예외한다.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내렸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여식 업주. 저는 자부심 있어요, 우리 방에. 오페게 땡깡 부렸다고. 그것도 본 적 있죠. 야, 이거 근데 기회를 안 주네, 기회를. 이러다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저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약간. 이거 시큰 기다리다 이어서 약간 양봉 들어올리면 결국은 이거 따라가거든요. 야, 그게 문제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다행이지. 어저께 보면 그런 상황 있어요. 들어가가 찔끔 먹고 여기 어딘가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찔끔 먹고 손 빨고 있다가 여기서 깨진다고 이제 들어가가 물론 먹긴 먹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놀아야 됩니다. 놀아야 돼. 아, 트럼프가 골고루 좀 한다 그죠? 야 참 씨. 뭡니까? 약값입니까? 뭐 의료값입니까? 뭐 그것도 나차라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성현아, 너는 운동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 체력을 잘 기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앞으로. 야, 끝도 없이 내려가네.
넷플릭스 마이너스 14%, 나스닥 마이너스 0.7% 출발. 요거 참 고민되긴 되거든. 참겠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게 딜레이가 있나? 잠깐만, 지금 몇 시야? 마이너스 0.7 맞네, 그죠? 0.7에 0.07 아닌가? 잠깐만, 위에 뭐라 적어놨지? 일단 미국 선물 다우 선물 마이너스 0.10,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09. 자, 이 좀 열려 있어요, 그죠? 볼린지 밴드 상단 여기 안으로 밀릴 가능성 상당히 있죠, 그죠? 일단은 금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단기 저점 깼고요, 오일도 내려오고. 자, 우리나라 지금 야간 시장에서는 큰 변동 없고, 우리 방에 공부 열심히 하고 정보가 다 뉴스들 잘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엄청난 시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또 새로운 우리 또 선수 한 명 와가지고 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아, 나도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다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초이스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거 해서 그렇지만 말씀 이렇게 하는 거 봐도 전부 다 지금 방에 계신 분들 상당히 겸손하고 전문성들이 다 있어요, 보면. 적어도 여기 안 오면 안 할게요.
선생님들 다음 주 되면 방학입니까? 티처 규는 20일부터 방학을 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지우는 손님들하고 밥 먹나 조용하네. 금요일부터 24일. 그럼 이제 전업 투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학 동안은 학교 안 나가요. 37,000원 먹어놓고 지금 손 빨고 있네. 제가 워낙 많이 당해봐서 그래요. 아, 이거는 좀 쫓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참겠습니다. 그냥 참아야 돼. 무슨 이야기 할라 했더라, 아까? 아, 이런 데서 매도 들어갔다가 쭉 못 들고도 가는 게, 못 끌고 가는 게, 그, 끌고 가야 되는데, 북 들어올리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너무 많이 당했어, 진짜. 그래, 점점 짧게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매매 행태가. 원래 약간 스윙이거든요, 제가. 이런 거 쫙 들고 가는 스타일인데, 원래. 그래, 좀, 이렇게 먹고 이러는데, 짧게 자꾸 끊는 게 버릇이 됐어, 이제. 대도님, 쉬세요. 깨기는. 승현이 주식 따고 선물도 안 갔다고. 아, 웃겨 진짜.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9.11 때 그 전에 무슨, 예? 하방으로 배팅해 놨다 뭐 이런 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화 같은데 다큐멘터리인 거 보면요. 쫓아갔으면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 이렇게 안 쫓아가길 잘했지.
스트레이트로 딱 여기서 딱 백팅 밀었네. 여기 인근 오면 매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50, 60 정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너무 밑에서 따라갔는데 사실. 50이 몇 틱이야? 27틱이네. 오고 오면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4050 오면 하나 더 추가할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주식하고 똑같은데 파는 거 먼저 있다 생각하면 돼요. 파는 거 먼저 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도분 쌤도 알았고, 아이, 쫓아간 거 아닌데, 그래. 아. 일단은 여기 오면 더 추가할 겁니다. 미리 그렇게 계획 잡고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미쳐가지고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사실은.
야, 진짜 못하네, 요새. 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이 볼린저 밴드 보고 일단 하나 추가했습니다. 50와도 더 추가할 거예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배경님 이야기하십시오. 뭐할 이야기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한 건 아닌데 제가 자꾸 실수해서 그래요. 여기서 사겠다고 아까 자꾸 이야기 나눴고 자꾸 처질 거 보고 자꾸 추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걸 자꾸 하고 있죠. 이런 데서 들어가야 마음 편하게 딱 가방으로 저항해서 딱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잘못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데 실컷 다 놓치고. 저한테 많이 이렇게 실망하고 있죠. 바보 같은 걸 자꾸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여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실컷 있다가. 그럼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참고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쫓아간 거예요. 거점에서. 여기서 딱 매수를 해야지. 눌림목.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쫙 깎으러 놓으면. 상승 이후에 여기 눌림목을 때 여기서 사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 제 입으로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자꾸 산다고요. 실컷 기다렸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문제인데, 여기 들어갈 때, 여기서 추가하겠다고 먼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했기 때문에, 20틱이거든요, 지금. 18틱 마이너스니까, 18틱은 그냥 막 1분 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치고 올라가면 이제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기를 저항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문제예요. 손절해야 됩니다. 요새 매매를 좀 많이 안 해서 그런지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피곤해가지고 밤에 잠깐 밖에 안 하고 그래 해나니까 이게 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사면 별 부담 없잖아요, 그죠? 밑으로 내려가는 걸. 선물은 매도 먼저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도했으면 별 문제 없다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되는 걸 꼭다리에서 쫓아가니까 자꾸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시점입니다. 막 버티고 있죠, 양박. 싸움이 읍소시게 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이제 2위로 가면 손실이 커집니다. 한 200만 원대 손실이 나와요, 이제.
그러나 여기에서 밑으로 이겨버리면 그게 추세거든요. 강하게 밑으로 치고 왔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리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근데 들어올린다. 백흥님 모의 투자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대요. 고맙습니다. 대성님. 아,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되겠어요. 진짜 자꾸 전략대로 하면 매치가 충분히 되는데 지금 자꾸 쫓아가요. 지금 잘못했어요. 진짜 제가.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싸리 안 쳐다보고 그냥 안 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신 분들은 일찍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아, 큰일 났다. 아. 그냥 성부 볼게요. 건드리다가 왔다 갔다 하다 오히려 더 깨집니다.
치후야. 맨날 삽질한다, 요새. 아, 미치겠다, 진짜. 감 떨어졌다, 야, 완전. 여기서 사면 얼마 줘? 여기서 사면 뭐 여기 어? 실컷 다 패스하고 여기 사고 앉았다니까. 그럼 안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제가 잘못했어요. 반성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동생의 조언을 들어서 하나는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볼게요. 이거 그거거든요.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손실 안 보고 이만큼 딱 챙기고 로스컷 해야죠. 자동 익절되게 해놓고 이거 좀더 내립니다. 조금만 더 내려갈 때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 아까 그거 사실 더 들고 가도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거 후회할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혼자 있냐, 성현아? 자취해? 진짜 반성해야 되겠다, 진짜. 이런 데서 배짱을 더 부려야 되는 건데. 자취하면 잘 챙겨 먹고 살아라. 띄엄띄엄 먹지 말고.
옛날에 자취할 때 생각난다. 나도 서울에서 1년 동안 자취했는데 주위에서 반찬 준거 전부 다 냉장고 안에 다 쉬어가 나갔다. 야 남자가 무슨 밥 챙겨 먹겠노 그래 하겠어. 내 룰을 좀잘못 지켰다, 지우야. 그래서 그렇지. 왜? 쫄았거든. 만들어 간것 때문에. 그래서 선순환으로 가야 돼. 비중도 컸고 이러니까 잘 못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서 딱 때려서 봐라. 쭉. 이번 좀 세게 밀렸잖아. 그럼 들고 갈수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더라? 여기 인근에 시작해가지고 추가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러니까 심리가 많이 흔들린 거지. 중요해, 이런 게. 자동 로스 끝 됐나? 하나 남았네. 야, 이거야. 난리다, 난리야, 매수 이거.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동 로스 끝 됐대. 로스 끝이 아니라 자기 실현. 야, 미쳤다, 이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쳤어. 야, 아이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야, 무슨 일이 있냐, 너. 이러는, 매도 청사.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딱 여기가 취직권이거든. 일단 공공 임금. 야, 여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야, 정신 못 차리겠네. 또 이런 걸 보면 아까 잘 끊었다고 또 생각도 들고. 아이고 참 진짜. 아까 그거 안 되놨으면 또막 희한하게 됐다. 야, 끊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야, 끝내주네. 아유, 아, 맨날 쫄깃쫄깃하네요. 그러나 풋.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왜? 여기 뭐 매도 장이거든? 주문이 체결되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스캘핑 성공. 야, 여러분들 최근에 본 것 중에 최고로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자이로 드롭이랍니까 그거? 아휴. 올라오면 또 때릴 겁니다. 조금 더 높이. 50 정도.
주업 한 가지. 야, 진짜 웃긴다, 야, 진짜. 지우야, 나 핸드폰 너도 8이거든. 이거 방수 아니야? 아까 뭐 묻어가지고 내 물에다 좀 씻었더니 뭐 충전 금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평선 돌파하긴 했는데 좀더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기도 하고. 배터리 다 돼가니까 생활 방수지 물로 씻으면 물 들어간다. 잠깐만, 이거 내 배터리 다 됐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좀 말려야 되긴 되는데, 타이밍이 놀듯말듯 하니까 가지도 못하겠고. 여기 볼린저밴드 위에 일단 딱 누르고 있거든. 50, 여기 60까지도 열려 있긴 있는데 일단 하나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60 오면 하나 60이나 하여튼 더 때릴 거예요. 60 가도 맞으면 더 매도 때리고.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요거 볼린저 밴드도 있고 요 저항이다 말이지. 일단 여기도 저항이고 30분 봉상에서는 오일선 저항인데 왜 이리 울리지 근데.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밀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드라이기 좀 말리고 올게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봐봐, 이 마이크 끊으면 이게 문제예요. 계속 마이크 끊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어. 마이크를 끄면 끊는지 안 끊는지 잘 몰라요. 말 실컷 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겠다. 녹화는 잘 되고 있나? 그러니까 오늘 딱 보면 이거 67은 좀 지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해요 지금. 그쵸? 여기가 상당 공방이 있어 지금. 까불면 큰일 나요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여기 거래보다 거래가 별로 없거든 일단. 저항대고 요거 돌파할지 말지가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 이 무시는 못한다니까. 치고 갈것 같아도 탁 들어올리잖아 이거.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평선 추세선 볼린저 밴드 컨비네이션이란 거거든요. 위에서 때려서 그렇지 밑에 이거 깨진다고 따라갔다간 박살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딱 받치고서 아까부터 볼린저 밴드 자꾸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는 거거든. 깨는 척 하다가 들어올리 버리잖아. 이번에 한 60 잘하면 가겠는데. 60 가면 또 한 일단 때릴게요 밑으로. 이것도 볼린저 밴드 거거든. 돌파하느냐 마느냐. 여기 돌파하면 여기도 열려있거든 일단. 그런데 막 밀리려고 하는데 요거 아 애매한데. 일단 올라탔어요. 일단 강하게 올라간다고 보는게 맞아요. 일단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확 들어올렸어. 그럼 어떻게 된가 하면 여기 있는 애들 손절 탁 다 놓은 거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 여기 하방 때린 애들 손절도 나오고.
공을 쉽게 못 갈라고 보면 300개. 뛰었네. 일단 볼린저 밴드 받쳐가 60 잘 못 가고는 있는데 아 양봉이 너무 세가지고 부담되네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씨, 뭘 하지를 못하겠네. 야, 그런 거 다 들리냐? 이 마이크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야, 딴짓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야. 아, 아까 체계를 돼야 되는데. 아. 크, 진짜 애매한데. 아. 여기가 좀 지지권이거든.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한번 헤딩했단 말이지. 소년아, 이런 거 잘 들으라. 한번 헤딩했단 말이야, 한 번. 푹 뛰어 올라가긴 좀 그렇거든, 그게. 이 원리도 그렇고. 여기서도 빙 치고 내려왔, 왔다가 팍 들어올리듯이, 여기도 일단 한번 헤딩했잖아, 일단은. 근데 이게 너무 세가지고,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 야. 이런 거 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저항이라고. 여기 아까는 여기가 첫 번째 헤딩이고 이격이 컸으니까 밑으로 열리 있는 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거 자꾸 쌍바닥이거든. 이거 여기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 일단 이렇게 뿅 갈 수도 있다. 겁나 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세븐 맞다, 야. 세븐플에 세븐. 아, 아니 이거 가림님이 주신 건데 시원하게 좋거든. 이거 머리 김날라 해서. 아 근데 이게 참 배짱 부려야 되겠다. 지금 90만 가까이 벌었는데 안 까지고 잘 가야지. 이번에도 뭐 뿌렸는데 뭐 뿌리는지 알아맞혀봐라. 입석 직전. 예, 보육 부장님 가세요. 들어가세요. 얼굴 미스트 뿌렸다, 야, 이번에는. 입석 직직은 이거다, 이거. 잘 들어라. 앞으로 감별을 잘해라. 이게 입석 직직이다, 이게. 아,
혼자 하면 심심한데 같이 하니까 재밌네. 야, 근데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 90만 벌었다 좋아할 때가 아니야.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그러니까 잘해야 돼, 진짜. 아, 근데 좀 아깝다, 이거. 근데 여기 21을 이렇게 딱 강하게 돌파하면 이거 지키려고 잡아판다. 그러니까 잘 봐야지. 그러니까 봐, 둘이 올리잖아. 봐,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난다니까. 입속은 강하게 칙칙칙. 그래, 얼굴 뿌린 건 맞다. 재밌네. 아유. 자, 묵묵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참 밤늦은 시간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저도 적당하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2시 넘었네. 형님들이 조금 허락해 줄 때 고맙습니다 가야지. 까불면 다 뺏기거든.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봤자 지금 애매한 장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올라가도 뭐라하지 않고 이 변곡이거든요. 약간 추세는 하락인데 20일 딱 돌파했어요. 그럼 애매해요.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처질 수 있기 때문에 벌은 거 챙기겠습니다. 88만 9천. 88만 9천 350원. 자, 여러분들 1000만원 까진 거 있어요. 아직까지 1000만원 회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자, 전부 다 굿나잇. 수고하셨어요.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